재활 길을 지나다니시다가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길래 알고 당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알고 또다시 유경 같은 전쟁이 터지면 여기 계신 분은 다 살아났겠지만 나머지는 다 뒤질 줄 알아요. 뒤져도 알고 뒤지라 이 얘기요. 맞아요. 자 이번에 길을 정거 세우시고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컨퍼런스 통해서 이번 4.10 총선의 부정선거의 모든 걸 다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저 선관위의 다섯 놈이 우리 장재원 박사를 고소하지 않는 거 보면 이 새끼들이 주범인 게 거의 다 드러났어요. 오늘 어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던 우리 김성진 교수, 장재원 박사, 조충일 대표 세 분이 나와서 총평을 하고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올라오세요. 조충일 기자 올라오세요. 네,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을 할 텐데 지금 또 이 장 박사님이 워낙 바쁘셔요. 지금 급히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대담하기는 어렵고 먼저 소개한 다음에 올라왔습니까? 올라왔어요. 예. 아니 우리 세 명 하는 거. 예, 그리고 소개를 한 다음에 예, 장재원 박사님은 지금 또 급히 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다음에 바로 예, 장재원 박사님 하실 말씀을 하고 저하고 조충렬 저 기자님이 둘이 같이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갔죠? 장재원 박사님! 대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싸! 아, 제가 광화문에서 전산 조작한 선관위에 선거 정보 일개 다섯 명이 전산 조작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벌써 3주가 지나서 이제는 제가 그래도 육군사가 늦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 다섯 명을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그 다섯 명하고 노태학하고 김용빈 일곱 명을 제가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해서 좋은 하늘에 저보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명을 받은 좋은 검사를 만나면 그 검사가 공부를 해서 또 좋은 판사를 만나서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을 한 그렇게 하면은 검사가 그걸 가지고 다섯 명을 만나러 선관위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늘의 명을 받는 좋은 검사, 좋은 판사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노태학이하고 김용빈한테 저 수학 문제 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놈들이 그 사전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1550대 빵으로 만들었어요. 요새 초등학교 5학년 똑똑하기 때문에 확률을 다 배웁니다. 민주당이 이길 확률 2분의 1, 그 다음 이길 확률 또 2분의 1, 그 다음 이길 확률 또 2분의 1, 그 다음 확률 또 2분의 1. 그렇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1555번 하면 이번 사전투표에서 이긴 확률이 나옵니다. 그거를 2분의 1은 0.5니까 제가 그 두 명한테 밤새도록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 풀라 그랬습니다.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5번 해서 국민들한테 그 확률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되기 쉽지요? 그거 확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 확률을 만든 놈이 노태학이고 김용빈 두 놈입니다. 이놈들은 저는 그 확률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다 그랬습니다. 그놈들도 생명을 걸고 생명 걸기 전에 하나님이 준 벌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5번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마 그놈들 아마 곱하게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하나님께 벌받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요거 마치고 가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좋은 검사, 좋은 판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숙말 한 거는 장전 박사 제가 한문하다 보니까 제자가 있을 제자에 말씀원자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펼쳐져서 아주 정의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정경호 공동대표 김성진입니다. 그리고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님이 중요하신가 하면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어디 출신입니까? 안동. 안동이잖아요. 안동. 안동 아니에요. 사실은 옆에 봉화에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안동으로 갔는데 이것을 시대적 사명을 띠고 안동에서 미리부터 이거 제대로 밝혀내고 그래서 법치지로 완성할 그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혼선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발언하는 가운데 컨퍼런스에서 제가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러니까 놀란 분들이 많아서 해명을 해야 돼요. 원래 학회에서 사회를 자주 보는 사람을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의 사회주의하고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가 달라요. 그런데 이걸 고지고대로 아, 저 인간이 원래 사회주의자였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밝히면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쓰는 이 닉네임이 안티레드입니다. 안티레드. 빨갱이는 절대 안 돼. 이게 안티레드죠. 그래 쓰다가 10년쯤 쓰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뺄갱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뺄갱이 없는 대한민국. 그래서 노레드 케알로 바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위하고 난 뒤로는 호프 케알 대한민국의 희망 이렇게 바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는 저는 절대로 좌파 뺄갱이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투표용지 두 매를 받습니다. 두 매. 여기 한 장만 받은 분 있습니까? 한 장 받은 명 한 분도 없죠. 자 모두가 두 명을 두 배를 받은 두 매. 지역관계 비례대표 한 개 받는데 지역구는 지역구함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함에 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표하고 지역구 표는 절대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 그래서 여기에 왜 문제를 삼느냐? 이 뺄갱이 같은 이 선관위에서 이거 하다가 보니까 엉터리를 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22대 총선 투표율이 67.0 유권자가 2,966만 2,313표가 투표를 했다. 그런데 정당 투표 비례 투표가 2,834만 4,519 이게 중앙선관위의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데이터를 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131만 7,794표가 비례대표가 많은 게 아니고 적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그럼 이 131만 7,794표가 어디로 갔느냐? 요것을 지금 제가 선관위에게 묻는 겁니다. 야 인간들아 이 131만 표 어디다 치웠어? 요걸 묻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표 돌리더! 내 표 돌리더! 내 표 돌리더! 내 표 돌리더! 요 얘기입니다. 다음 표 보시죠. 자 여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46개 행정구역하고 비례가 다 같은 거 이 지역구가 같은 거 이게 46개인데
요거를 딱 대보니까 이래 나온다. 그러니까 이 131만 표는 지역구에다 쑤셔 박은 건지 아니면 비례에서 없앤 건지 우리 표 훔쳐갔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없다. 자유통일당에다가 지금 표들을 모조리 다 어디다 취했나? 내 표 돌리도 인간들아! 내 표 돌리도! 다음. 그래 보십시오. 어떻게 훔쳤는가? 자 보십시오. 장일동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일동의 사전투표소에 CCTV를 가렸잖아요. CCTV 가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중앙선관위의 투표 상황표 보십시오. 그 아래 봅니다. 시간을 잘 보십시오. 17시 40분에서 18시 52분 몇 분 차이가 납니까? 이 사이에 몇만 표가 사라졌어요. 몇만 표가. 80만 표가 중간에 떠버린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투표수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80만 표가 어디로 사라졌냐고. 내 표 돌리도 있거라! 내 표 돌리도! 다음. 그런데 앞에 잠깐만요. 앞에 보십시오. 자 이걸 빼고요.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대구 도태우 후보가 나온 자리에 보니까 그 주변에서 투표지를 갈아버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싹 빼고 이거를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엉터리 표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요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대한민국에만 나타나는 현상. 이 표가 말이에요. 딱 가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같아야 돼요. 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면 경위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도착 발송 이게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손을 봤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딱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증거. 이거를 저 박주현 변호사가 이걸 다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범죄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이 있습니다. 찾으려고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먹어도 독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러한 독입니다. 4.15 총선에서 재검부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4.19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감리를 해가지고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표 돌리도! 내 표 돌리도! 내 표 돌리도!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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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놓으면 쳐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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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말씀은 그렇고요. 이제 또 이재명 잡고 이재명 티에 버티고 있는 이 부정선거의 원흉들. 자, 이재명이 출마한 것부터가 부정 아닙니까? 이 권순이라는 인간이 이걸 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충렬 기자님을 마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조문 받은 것은 어제 제가 국가안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수열 회장님께서 아, 이거 참 좋은 접근 방법이다. 이게 지금 선거가 이 선거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네.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총칼, 탱크 없이 사회를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선거 독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학에 선거 독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부정선거를 해서 한 나라를 체제를 바꾼다 이런 연구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서 이것이 집중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과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방금 그 김성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면 부산 남구 4.15 총선입니다. 부산 남구 문현삼동이라는 그 지역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건데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데 둘째 날 1,51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루 그 투표용지 사전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총 50초 이상.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60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수로 하면 86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 남구 문현삼동은 몇 명입니까? 1,510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라고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했더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어디에 물어보느냐? 제가 기자로서 선거관리과에 일단 우리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얘기했더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아무리 그 너네 그래? 그러면은 제가 여러 다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예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 곳에서 50조 이상 심지어는 그 사전투표 가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0초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투표소에 가면 장애인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지체되고 해서 적어도 60초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과에 얘기했더니 아니 그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기록이 전산기록 보이지 않는 너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서버에 전산 서버 오라클에서 쓰는 서버에 그대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얘기를 해달라 이랬더니 전산을 봤습니다. 보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 전산에 한 대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1,510명이 한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초가 60초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28.6초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데 그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정보 운영과의 선거 정보 1개에서 답변한 건데요. 이거는 전산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전산만 보는 거다.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시는 했는데 이 근거, 레퍼런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언론사에서. 자, 이게 뭐냐?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지금 제가 오랫동안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사례들도 여러 취재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선관위처럼 이렇게 나온 막가파식으로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 못하고 막무가내로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를 넘은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냐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이 뭐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그 지금 현
김용빈 사무총장, 그 다음에 감사관으로서 새로 오신 부정부패가 많다 그래가지고 감사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임정수 감사관이라고 해서 판사 출신, 김용빈 또 판사 출신. 아,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 우리가 군대, 군대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972년생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마치고 휴학을 내고 92년도에 군 입대 논산으로 가서 훈련받고 제3야수교로 가서 운전면허 훈련을 받고 저 경기도 연천 열쇠부대 오산안을 나왔습니다. 그 철책에 있었죠. 제가. 가장 그 아마 우리 휴전선이 굉장히 긴데 최중부 전선, 최전선 부대가 열쇠부대입니다. 거기를 나온 군인 출신의 국가감과 애국심을 가진 예비역 병장으로서 여러 장교들께 말씀드립니다. 예비역.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국가의 충성도 애국심이 높은 단체가 어딥니까?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6.25 사변, 월남전,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가 외국에 왜 파병까지 했었습니까? 이 군인의 혈기와 폐기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런 폐기, 우리의 폐기, 군인의 폐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것이 문장과 자, 참고로 조금 아까 말한 문현동이 어디냐면 부산에서요 박재호가 이현주를 꺾어서 21대에서 당선된 곳입니다. 그 이현주가 이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현주한테 이 데이터로 봐서 21대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반드시 소송을 해라. 소송을 했는데 첫 번째로 재검포 대상이 된 것이 이현주가 있는 그쪽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안 하고 그냥 부산시장 선거 나간다고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따부당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 따부당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부정선거 이거 확실히 내가 가면 그쪽으로 가면 당선시켜주겠지 하는 믿음 때문에 글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작년에 말이에요. 우리들의 혈세를 가지고 정당 대표 따불당 3명 그 다음에 국힘 3명 정당 관계자하고 중앙선관위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로 놀러왔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평소에 요따위로 놀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고 선관위하고 짝짝꿍이 돼서 견제를 해야 될 걸 견제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썩었습니다. 자, 언론이 8개사 여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이런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낙발수가 돼가지고요.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사가 그것도 무료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 서울신문 여기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렇게 두 기관이 있는데 우리 언론의 윤리강령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 단체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언론사 다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제가 군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대, 제가 군대를 92년도에 이제 논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오사단 열쇠부대에 있을 때, 자, 그때 제가 군부대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그 김영삼이 뽑히고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원래 열쇠부터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결하면 된다였는데 단결로 바뀌었습니다. 구호가 인사가 이 회장 아 군대는 너무 무식하다 하면 된다 아 하면 안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단결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바로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군대를 국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명예 실추를 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군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예로, 우리 고려에, 고려 우왕이라고 있습니다, 우왕. 우왕 시절에 정중부, 이곤, 이의민,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최충 뭐 이래가지고 쭉 무신 정권이 100년 동안 유지되다가 끝에는 몽골이 침입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 이 우정 시절에 무관을 얼마나 신여겼으면은 이 문신 나부랭이가 그 당시에 대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대장군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무신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신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군의 폐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이 문신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어둠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비역 군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저항권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인도 안 지켜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선거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쳐닫고 있습니까? 쳐닫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대표격이 누구냐? 한동훈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무인, 우리 정의와 정의, 그리고 이 용맹함, 그리고 역전의, 그리고 폐기 등, 이런 우리 무인의 정신이 다시 표출되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번부터 사실에 입각한 이 중앙선관위의 이 인사비리 뿐만 아니라 채용, 그 다음에 많은 그 내부적으로 이것만 아니겠습니까? 돈 떠받아 처먹고 국회의원하고 짜고치고 한 것들이 지금 드러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발언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상으로 힘내시고 이 나라의 지인은 국민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한 우리 국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현직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는데 시간이 없고 뒤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김성재 교수, 장재 박사, 조충희 기자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직 기자가 연설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기침이 나와요. 저는 이제 전직 기자이기 때문에 기침이 안 납니다. 대신 갈비뼈가 찌그러져가지고 소리를 못 질러서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아무리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나가는 한테라도 이 새끼들은 그냥 가만둘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합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발갱이를 때려잡자! 발갱이를 때려잡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압량하는 발갱이가 제일 많은 시대가 지금 2024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밥생지 처먹고 뱀돼지 기름지 낀다고 다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국민의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라가 이번에 이 꼴이 아니냐고, 이게. 제발, 김정은아, 내일 아침에 서울에다가 미사일을 한 100발만 들이쳐 감겨주라. 내가 그 장소는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이번에는